네, 안녕하십니까. 우치한성형외과의 이용석 원장입니다. 오늘은 그 수술한 다음에 흉터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실밥을 제거하고 나서 피부가 다 나아 보이지만 그 우리 몸 안에 있는 조직들은 끊임없이 재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생되는 동안 흉터 관리를 해주는 것이 중요하고요. 적어도 3개월, 많게는 한 6개월까지는 관리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흉터 관리는 하는 방법은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 어디 뭐 교과서에 나온 내용은 아니고 논문 그리고 경험 등을 바탕으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적절하게 흉터가 재생될 수 있는 수변한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상처 부위에 이제 긴장도를 완화시켜 주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햇빛 자외선을 잘 차단하는 것,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흉터 레이저를 해서 관리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레이저는 집에서 하기 힘드니까 당연히 병원에 내원하셔야 되고, 앞에 세 가지 방법은 집에서 충분히 자가로 시행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로 이제 적절하게 수변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그 실밥을 뽑고 난 다음에 이제 흉터 연고나 아니면 이런 실리콘 제품들이 시중에 많이 있거든요. 이거를 그 환부에 발라줌으로써, 연고 같은 경우는 이게 바르고 나면 얇은 코팅이 되고, 이거는 실리콘 자체이기 때문에 그 상처를 덮어주면서 적절하게 수변한 환경을 제공을 해줍니다. 이런 흉터 연고 쓰는 법은 간단해요. 흉터 연고를 뜯어서 그냥 환부에 이렇게 짠 다음에 아주 얇게 바르시면 돼요. 얇게 바르고 나면 얇은 막이 형성이 되거든요. 그 막이 이제 수변한 환경도 제공해주고, 그리고 상처가 튀어나오는 걸 방지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루에 한 아침 저녁을 두번 정도 바르면 될것 같고요. 3개월 이상 바르시는 걸 추천해드리고, 그리고 흉터 연고 중에서도 햇빛 차단 기능이 있는 게 있어요. 이런 걸 하면 따로 선크림을 바르지 않아도 되는 간편한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연고는 이제 얇게 바르는 데이기 때문에 이제 간편한 장점이 있지만, 아무래도 기능은 이런 실리콘 제품보다는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열어보면, 뜯어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아주 얇은 투명한 실리콘 제품이 있는데요. 이거를 이제 상처보다 조금 크게, 만약에 흉터가 이렇게 있으면 상처보다 크게, 좀 크게 잘라가지고, 네, 보호막을 제거하면 끈끈한, 약간 끈끈한 실리콘 제품으로 되어 있고, 이제 상처부 이렇게 붙여주면 돼요. 이렇게 붙여주면 이거 자체가 상처를 눌러주고 수변한 환경을 제공해주는 역할을 하고, 이걸 자꾸 붙였다 뗐다 하면 피부 유분이 묻으면서 접착력이 떨어지게 되는데, 그럴 때는 흐르는 물에 이렇게 깨끗이 빨아서 말리거나 아니면 중성비누로 씻어서 말리면 다시 접착력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이거 하나로 뭐 잘라서 2주 간격으로 쓰면 충분히 오래도록 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붙여 놓으시고, 가끔 이 실리콘 이제 흉터 제품을 붙일 때 테이프 위에다 이걸 붙이시는 분이 있으세요. 근데 이거는 상처랑 직접 닿고 있어야 효과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되시고요. 흉터 위에, 우리 수술 부위 위에 꼭 붙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두 번째로는 이제 수술 부위에 당겨지는 힘을 최소화시켜야 되는데요. 그냥 일자로 찢어진 상처나 뭐 절개선 같은 경우는 상처 부위에 큰 긴장도가 없어요. 하지만 큰 모발을 떼셨거나 피부를 크게 절개해서 꼬맨 경우 같은 상황에는 이제 피부가 원래 위치로 되돌아가려는 힘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당겨서 꼬매 놓으면 주변에 피부가 계속 당겨짐으로써 이제 긴장도가 있게 돼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스테라이스립이라고 이제 피부에 붙이는 테이프를, 역시 이전에 스테라이스립 붙이는 방법을 한번 제가 소개시켜 드렸거든요. 그걸 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상처 부위에 수직으로 약간 당기듯이 붙여서 우리 이 상처에 가해지는 힘을 테이프가 좀 완화시키도록 그렇게 해주면 훨씬 도움이 됩니다. 근데 다만 이 테이프 자체에 좀 알러지가 심하신 분이 있는데, 당연히 알러지가 있으면 테이프를 당연히 쉬셔야 되고요. 내 상처가 좀막 넓어지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면 밤에도 실리콘 테이프는 하지 마시고 그 스테라이스를 24시간 동안 붙이는 걸 권해드리고요. 넓어지진 않는데 약간 켈로이드처럼 좀 딱딱해지고 튀어나오는 것 같다, 이러면 흉터 연고나 실리콘 제품의 시간을 늘리는 게 중요합니다. 아, 그리고 그 스테라이 스트립을 언제까지 붙여야 되는지에 대해 좀 많이 궁금해하시고 여쭤보시는데요. 성형외과 교과서에 따르면 찢어진, 다친 상처가 완전히 벌어져서 다시 꿰매 놓으면 조직 재생이 돼요. 조직 재생이 되는 강도가, 돌아오는 정도가 4주에 40%, 그리고 두달때한70%,
그런 세 달 때쯤에 한 80%까지 복원이 되고 80% 이상으로는 올라가지 않는다고는 되어 있습니다. 근데 80%면 뭐 주변에 있는 조직이랑 다를 바 없는 충분한 힘을 갖게 되는 건데, 그 힘이 올라오는 동안 두 달에서 세 달까지는 그 테이프를 붙여줘가지고 힘을 완화시켜주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애매하시면 병원에 나오셔가지고 진료를 한번 보시고 어떤 식으로 관리할지 이야기를 듣는 것도 좋으실 것 같아요. 다음은 이제 자외선 차단이 중요한데, 우리가 이제 조직이 재생되게 되면 안에 있는 미세혈관도 막 발달을 하고, 그리고 겉에 덮여있는 피부도 얇기 때문에 안쪽에 있는 붉은 상처가 초반에는 붉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원래 피부 색깔로 돌아온 데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데, 그동안 햇빛을 많이 보게 되면 다른 부위보다 이제 심하게 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처 부위에서는 그 빨간 게 돌아올 때까지 자외선 차단제를 꼭 발라주는 게 중요하고요. 아까처럼 그 햇빛 차단 기능이 있는 제품을 쓰셔도 되고, 그렇지 않은 제품을 쓰신 경우에는 뭐 연고 바르고 선크림을 덧붙여 주셔도 되고, 아니면 뭐 실리콘 테이프를 붙였다 그럼 이 위에 자외선 차단이 되는 테이프나 살색 3M 테이프 같은 거 붙이셔도 햇빛 차단 기능이 있으니까 꼭 색깔이 돌아올 때까지는 자외선을 꼭 열심히 발라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레이저 치료에 대해서는, 레이저 치료는 시기에 대해서 참 말이 많아요. 그 수술한 다음에 바로 해주는 게 좋다는 사람도 있고, 뭐 한 달 있다가 하는 게 좋다는 사람도 있는데, 저희 이제 피부과 원장님들이랑 저희의 임상 경험과 소견으로는 되도록 빨리 해주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상처에 획일적인 레이저를 하는 게 아니라 개인에 맞는 레이저, 여러 가지 레이저, 뭐 프락셀 레이저, 뭐 색소 레이저, 이런 여러 가지 레이저들을 상처에 맞게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그렇기 위해서는 뭐 전문의 선생님의 진료가 당연히 필요하고, 병원에서 다시 한번 상담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